안녕하세요. 회사 못하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문장 해석할 수 있겠나요? 이렇게요. 이 문장 이렇게요. 문장의 구조가 어렵나요? 이러한 문장의 구조가 아주 잘 나와요. 모의고사 3, 4등급 학생들이 이러한 강의를 들으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여러분, 화면을 멈춰 놓고 잠시 해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장의 구조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주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동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사람 목적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나오는 형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장의 구조로 나오는 여기 나오는 이 동사를 바로 오형식 동사라고 합니다. 문법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형식 동사는요, 이렇게 사람 뒤에 또는 사물 뒤에 뭐가 나온다, 이렇게 to 부정사가 올 수가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어떨 때 사람이 나왔을 때 이렇게 to 부정사가 온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주로 이러한 동사들이 여러분 전부 다 이렇게 오형식 동사로 잘 쓰이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더 강조합니다. 오형식 동사라는 것은 이러한 동사가 딱 오면 뒤에 뭐가 오겠다? 아하, 사람 다음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오겠다. 이러한 문장의 틀을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뭐요? 이러한 문장의 패턴을 알고 있어야지, 아, 이러한 동사가 오면, 아, 이렇게 해석을 하구나라고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해석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 주어고, 그 다음에 이게 오형식 동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이 나오고, 이렇게 뭐가 나온다? 이렇게 to 부정사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때 나오는 사람을 을룰로 해석을 하면 잣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을룰로 해석하면 돼안 돼? 안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뭘로 해석을 될까요? 그렇습니다. 늙은이 가로, 이 조사가 끝나는 말이 늙은이 가로 끝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문을 한번 봐볼까요? 단어가 약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 고등학교 모의고사에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자, 예문을 바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사를 찾아야 돼요. 우선 해석을 하려면 동사를 딱 찾아야 되겠죠? 그럼 동사 이렇게 앞뒤로 끊는 거야. 그럼 뭐가 돼?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이렇게 목적어가 나오고, 뒤에 뭐가 나올게? 투부정사 형태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나오는 목적어를 늙은이 가로 해석을 해야 돼. 을을이 아닌 해석합니다. 이것은 강요했다. 사업체가 개발하도록.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 해석 어떻게 이렇게 개발하도록이 좀더 가까운 관계를 누구? 바이어들과 그 다음에 고객들과 됐나요? 자, 3번도 다시 해봅시다. 여러분이 이게 동사잖아, 그렇죠? 동사 앞뒤로 이렇게 끊어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enable이라는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동사가 나왔어.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이렇게 목적어가 나오고 뒤에 뭐가 나와서 이렇게 투명사가 나왔단 말이야. 그때 이 해석 어떻게 한다고? 늙은이가로 해석한다고. 다시요. 그들은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생물학적 노력이 극복하도록 젯레그 시차를. 여러분 모를까 봐 여기 다 단어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다음 문장을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장도 여러분 똑같아요. 동사를 찾습니다. 그럼 동사 앞뒤로 이렇게 끊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 목적어가 나왔고, 뒤에 동사의 원형이 나왔는데, 뭐, 선생님, 왜 여기 to가 없이 동사의 원형이 나왔습니까? 예, 앞에 나오는 동사가 사역동사라고 합니다. 고등학생이라면 여러분 지각동사, 사역동사 다 들어봤을 겁니다. 어쨌든, 여기 뒤에 to 부정사가 오던 동사의 원형이 나오던 해석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해석합니다. 이러한 주요한 철학적 변화는 만들었다. 우리가 유지하도록이 지속적인 주의를 throughout요. throughout 다음에 여러분 뭐가 나와요? 이렇게 throughout 다음에 여러분 시간이 나와. 그러면 동안이야, 동안. 그 다음에 throughout 다음에 뭐가 나와? 이렇게 장소가 나와. 그러면 그 장소 전체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일하는 날 동안에 시간이 나왔죠. 그래서 뭐뭐 하는 동안에라고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의 구조 상당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도록 하고요. 이 사물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물이 오는 경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람이 오든지 사물이 오든지 해석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이. 이게 주어단 말이야. 그죠? 동사를 찾아봐요. 동사 여기야. 그럼 동사 앞뒤에서 이렇게 끊어야 돼. 그죠? 명사 뒤에 ing, 형사류가 하나 왔네요. 이렇게. 이걸, 이렇게 있잖아요. 금방 했던 뒤에 이제 이게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장은 관대하게 보이는 도와주었다. 그 종업원이 풀도록, 자, 늙은이가 그 종업원이 뭐뭐 하도록. 이런 식으로 쓰였어요. 근데, 이 1-1을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이. 자, 이게 주어단 말이야. 동사 있죠? 동사 앞뒤로 끊어,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전명구 하나 들어갔잖아. 전치사. 끊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너 problem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pp가 나왔단 말이야. 이 문장의 구조가 뭐야? 이렇게 pp가 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하냐? 해석 똑같습니다. 이때 나오는 사물 목적어도 마찬가지로, 뭘로? 늙은이가, 늙은이가로 끝나야 돼. 해석합니다. 그, 사장은 그 회사에 있는 도와주었다. 그 문제 가가가 가, 가. 문제 가. 그다음 PP가 나왔잖아. PP가 나왔으면 이렇게 하는 거야. PP가 나왔을 때 왜요? 풀려지도록 그 직원에 의해. 자, 2번도 갑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어가 나오고 동사 그다음에 사람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 형태가 나왔잖아. 그럼 해석 어떻게 한다? 그 사장은 강요했다. 그 종업원들이 쉽도록 그 차를 하루에 3번. 근데 2-1을 한번 봐보라고. 뭐야, 이게 주어야. 그 다음에 동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사물이 나왔단 말이야. 사물. 목적어가 사물이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이렇게? PP가 나왔어. 이렇게. 해석 어떻게 하냐고 해서. 잘해야 되겠죠? 해석합니다. 그 사장은 강요했다. 그 차, 가! 이래야 된다고. 그 차, 가! 씻겨지도록, 씻도록 이러면 안 된다고. PP가 나왔으면 뭐요? 뭐뭐 되어지도록 이래야 된다고. 다시요. 그 사장은 강요했습니다. 그 차가 씻겨지도록 바이 뭐뭐에 의하여 그 종업원들에 의하여 하루에 3번. 차가 얼마나 좋은지 하루에 3번씩이나 한갑습니다. 아주 비싼 모닝을 샀나 봅니다. 자, 형용사류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영어 문장에서 모든 문장에 문장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형용사류에 의해서 문장이 길어진다고 했습니다. 형용사류가 뭐예요, 여러분? 자, 투명사. 그다음에 형용사 ing pp. 그다음에 전명구 관계부사 관계대명사요. 명사가 어디 있든지 명사가 저기 낙동강 앞에 있든지 바로 내 무릎 앞에 있든지 명사 뒤에는 이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뭐요? 형용사류가 올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뒤에. 그래서 이렇게 명사 뒤에 투부정사 오잖아요. 그러면 해석하는 방법. 뭐뭐뭐뭐 할수 있는요. 형용사구. 형용사 뒤에 단어가 또 하나 나와서 단어가 두개 이상이 되면 우리는 이것을 형용사구라고 합니다.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하고. 그다음에 현재 분사. 뭐뭐 하고 있는 pp, 뭐뭐, 해진, 되어진, 그 다음에 전명구, 니은느냐, 그 다음에 으로 끝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부사,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니은으로 이렇게 끝내야 된다 그랬죠. 반드시 알아야 돼. 형용사류요. 영어의 모든 문장에서 길어지면 뭘로 길어진다? 이런 형용사류로 길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1-1로 바로 가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선생님 문장이 쪼네 길어요! 쪼네 길어도 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형용사류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석합니다. 자, throughout the night. 밤새도록. 이 throughout 다음에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뭐하는 동안이다 했죠. 그래서 밤동안에, 즉, 밤새도록 이런 뜻입니다. 그 간호사는 동사죠. 보았습니다. 뭐, 뭘 봤습니까? 그 어린 군인이, 어메서치해져 어메젠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가로를 쳐야 돼, 여러분, 이렇게. 탐이나, 나 같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앞에 나오는 지각동사, 사역동사, 여러분 많이 했습니다. 영민정음 기초 문장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ing가 나올 수가 있다니까. 지금 문장의 구조가 이거잖아. 그죠? 지각동사 다음에, 사람 목적어 다음에, 뭐가 나왔어? 이렇게 ing가 나온 거야. 해석하면, 그 간호사는 보았다. 그 어린 군인 이 군인 을 이러면 잣대는 거다고 내가 눈에 얘기를 했죠. 보았습니다. 그 어린 군인 이뭘 찾고 있는 것을
찾고 있는 것을 그 늙은 남자의 손을. 이게 바로 기본 문장인데, 여기에 나오는 서치해즈가 전치사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전치사 구가 이렇게 들어갔잖아. 그 어린 군인이 탐이나 나 같은 잡고 있는 것을 그 늙은 사람의 손을. 그다음 엔드리아 ing가 나왔다 그러면 쫄지 마. 그러면 앞에 나오는 ing를 찾아. 이걸 병렬 구조라고 하잖아. 이 앞에 나오는 홀딩이 여기 있잖아. 그다음에 2번 얘기. 그러면 뭐예요? offering ing, holding ing. 그럼 해석이 똑같아야 돼. 잡고 있는 것을, 뭐뭐 하는 것을 이라고 끝났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offering도 뭐예요? 뭐뭐 하고 있는 것을 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잡고 있는 것을 그리고 제공하는 것을 그에게 words요. 말입니다. 말 단어. 어문 항시 뒤에서부터 으로 해석합니다. 지지의 말 그리고 편안함의 말을 제공하는 것을. 해석 됐나요? 2-1 갑니다. 2-1 갑니다. 여러분이 동사 여기 있어. 그죠? 동사 앞뒤에서 이렇게 딱 끊어. 그럼 뭐가 나와? 이네이블이 나와. 이네이블. 이네이블. 이놈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네이블은 어떻게 나와? 아, 선생님. 이네이블은 뒤에 목적어 이렇게 사람을 취하고 뒤에 뭐가 나온다 그랬다.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온다. 근데 선생님 이네이블 뒤에 이렇게 사람이 나온 뒤 젠장 뭡니까? 서치에즈가 나왔습니다. 그래 가로쳐라. 형용사류다. 뒤에 뭐가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온 거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해야 된다더라. 해석합니다. 그 광고 회사는 가능하겠다. 그 어린 독자들이 고등학교 학생들과 같은 서치에서 뭐뭐와 같은 생각에 내도록 come up with your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에 내다 생각에 내도록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어떤 마케팅 전략이냐 이게 뭐예요 명사야 명사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왔어 그럼 형용사 류잖아 뭐뭐할 뭐뭐할 수 있는 매출을 증대시킬 수가 있는 여러분 이 디퍼런트는 여러분 다른 이란 뜻도 있지만 뭐야 다양한 이란 뜻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예문은 여러분 PT 봉 선생 영민정음 기초 완성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해석 못하면 100% 학원 시작! PT 봉 선생입니다 다음입니다 여러분이 3-1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를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이. 자, 이게 동사를 찾아봐, 이렇게. 동사 앞뒤로 이렇게 끊어야 되겠잖아. 이렇게. 앞에 이제 부사가 있잖아. 그럼 이게 주어야. 그 다음에 이게 주어고. 아, 이게 동사고. 동사 뒤에 뭐가 나왔어? 피플이 나왔어. 근데 이 리드가 나왔단 말이야, 리드. 리드는 이끌다야. 그런데, 앗! 오용식 동사다. 리드는 뭐야? 이렇게 사람 뒤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와야 된다고. 그죠?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명사에다 이드를 가졌단 말이에요. 명사에다 이드를 갖추면 여러분, 뭣뭣을 가진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를 가진 생산성은 또한 이끈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콤마가 있단 말이야. 원래 뭐가 나와요? 이렇게 people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와야 돼. 왜? 동사니까 그런데 문장이 좀 길어졌네 그러면 문장이 길어졌으면 콤마를 찍어주는 거야 이렇게 콤마 뭐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연결이 되는데 문장이 약간 길어져서 콤마를 찍었으니까 끊어갖고 해석을 해라 이런 의미단 말이야 자 이끕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부족할 때 뭐가 부족해 시간이 명사 뒤에 투부정사 나왔어 어떤 시간이죠 휴식을 취할 알겠어요 feel 타임프로에 타임프는 무슨 뜻이야? 시간이 부족한 됐어요. 느끼도록 시간이 부족한 것을 해석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빠른 속도를 가진 생산성은 또한 이겁니다.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니까 그족이 부족할 때 시간이 휴식을 취할 느끼도록 뭘 시간이 부족하도록. 자, 4-1 하나 더 해보도록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동사 찾습니다. 동사 앞뒤에서 끊습니다. force. 어머, 선생님이 이거 이 새끼 어디서 많이 봤어요? 알아. 많이 봤잖아. 이 새끼는 어떤 새끼입니까? 그렇습니다. 동사 뒤에 이렇게 사람이 나오고, 뭐야? 이렇게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새끼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문장을 한번 봐봐요. 선생님,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럼 가로쳐야지.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그래? 형용사
형용사 류라고 한단 말이야. 이렇게 가로로 치는 거야, 이렇게 가로. 됐어요? 그럼 해석합니다. 많은 사장들은 강요했다. 그 종업원이 일하고 있는 그들과 함께 소유하도록 높은 수준의 능력을 그 분야에서, 어떤 분야야? 관계부사야, 관계부사. 앞에 나오는 명사가 장소를 나타낼 때, 장소를 나타냈을 때 뒤에 나오는 where가 나오면, 뒤에 where가 나오면 이때 where는 해석을 한다. 안 한다. 우리는 그걸 관계부사라고 한다. 동사를 뭘로? 니은으로 끝나야 돼. 이렇게. 그러한 분야에서 어떤 분야? 그들이 원하는 일하기를. 해서 깔끔하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많은 사장들은 강요했다. 그들의 종업원들이 그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이거 되면 사장이겠죠? 소유하도록 높은 수준의 능력을 그러한 분야에서, 레 에어리어의 분야 지역에서, 여기서는 분야. 어떤 분야야? 그들이 원하는 일하기를. 됐습니까? 여러분, 이 형용사를 제가 지금까지 몇번 올렸었거든요.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합니다. 영어에서 문장이 길어지면 이 형용사류 6개가 문장에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뭐요? 이 오형식 동사에 대하여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오형식 동사로 쓰이는 것은 이러한 동사들이 겁나게 많이 쇠가 빠지게 많이 쓰인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오형식 동사 다음에 이렇게 목적어가 나오고 뒤에 뭐요? 이렇게 투부정사가 온다라고 했죠. 물론 PP도 올수 있습니다만 투부정사 형태가 아주 잘 나옵니다. 이러한 오형식 동사의 해석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 목적어, 그 다음에 투부정사 사이에 뭐가 이렇게 형용사류가 나와가지고 문장이 길어진다니까? 이때 이 형용사류가 나와가지고 뭘 수식해요? 이렇게 앞에 나오는 목적어 또는 사람 또는 사물을 수식한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길어지면 해석 3, 4등급의 학생들은 모른다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 반드시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 문장이 뭡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여러분 이런 문장, 이렇게 긴 문장 해석을 못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여기 단어 다 적어 놔봤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공부를 한번 해 보시도록 하고, 댓글에 꼭 입력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